시작할게요. 223페이지에 환원 처리 있는데, 여기부터는 환원하고 활성탄은 조금 뭐 제가 필기를 해드리겠지만, 교재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면은, 교재 있는 내용으로 체크를 할게요. 이쪽으로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223페이지 보시면 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원 처리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크롬이랑 누구? 구리. 그래서 환원 처리는 개요의 원리를 보시면 유독물질을 뭐 시켜? 환원시켜가지고 무독성 상태로 하거나 보통은 수화물로 침전시키는 그런 반응을 환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침전을 시키면 환원을 시키고 침전을 시킨다라고 해서 금속 수산화물 침전법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거 대상을 보시면 환원으로 처리하는 제거 대상 물질은 대표적으로 크롬과 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리랑 크롬은 환원해서 처리하는 방법들 쓰는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럼 크롬은 주로 처리하는 방법이 환원해가지고 수산화물 침전법으로 침전하는 방법을 쓰는 거지 꼭이 방법으로만 제거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화학 시간에 다 배우신 대로 그리고 저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3번에 보시면은 크롬 함유 폐수 처리라고 해가지고 볼게요. 크롬 함유 폐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다 정리를 일부러 해놓긴 했는데 첫 번째로는 육가크롬을 삼가크롬으로 환원을 시켜야 되고 이 삼가크롬에다가 OH-이온을 가해서 CeROH3 형태로 침전시키는 공정으로 제거를 해요. 주로. 그쵸? 그러면 육가크롬을 삼가크롬으로 뭐 시켜야 되고? 환원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환원이 잘 되는 pH가 따로 있거든요. 크롬을 육가크롬으로 삼가크롬으로 육가크롬을 삼가크롬으로 환원을 시키려고 했을 때 환원이 잘 되는 pH가 약 2에서 3으로 외우셔야 돼요. 2에서 3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원제를 넣기 전에 환원을 잘 시키려면 환원이 잘 되는 pH 조건으로 먼저 조절을 해줘야 되죠. 후속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pH 2에서 3으로 먼저 만들려고 여기다 황산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황산을 넣고 그 다음에 황산을 넣은 후에 pH를 2에서 3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뭐 넣어줘요? 환원제를 넣어줘야죠. 그쵸? 각종 환원제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NaHSO3라고 나왔는데 얘만 넣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SO2 이런 것도 환원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T황산나트륨 기억나세요? T황산나트륨, Na2, SO2, O3 이런 것들도 환원제 종류 많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이 크롬을 육각크롬 처리할 때 환원제를 요거 쓴다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지. 그래서 일단 pH가 잘 되는 포인트로 먼저 pH를 조절한 후에 황산 같은 것들을 넣어서 그 다음에 환원을 시키고 환원제를 넣어서 환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산화물로 이렇게 침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침전을 시켜야 돼요. 이 삼가로 된 거를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시켜야 되는데 이 침전이 잘 되는 수산화물을 형성하는데 포인트가 산성이면 OH를 넣어줘도 이 OH가 여기는 산성을 중화시킨이라고 수산화물을 형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전이 잘 되는 pH 포인트가 얼마냐면 약 8에서 9거든요. 8에서 9. 그럼 침전이 잘 되려면 앞에 있는 산성으로 기껏 환원 잘 되라고 맞춰놓은 거를 다시 뭐 시켜야 돼요? 중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NaOH라고 하는 수산화 나트륨, 물론 이것만 넣는 게 아니라 CaOH2도 넣을 수 있고, pH를 조절해 줄수 있는 pH 조정 약품을, 알칼리성 조정 약품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넣은 후에, 그 다음에 pH를 그래서 중화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중화.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중화를 시키고, 침전의 수산화물 형태로 이렇게 침전을 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각크롬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환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pH를 중화를 시키고, 수산화물 형태로.